하셨잖아요. 네. 저 회사님은 그럼 설경구 씨와 그 개런티가 오, 개런티 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 무지무지하게 났다가 제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잘하시네요. 다행이죠. 네. 아니 근데 요즘 사실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웬만한 드라마에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요새. 뭐 많이 어려우신가 봐. 아니, 본인이 꾸준하게 그렇게 섭외가 들어오는 이유, 그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범한 외모와 부담 없는 개런티? 본인의 외모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다니던 교회 오빠 닮았다. 아, 그런 식이에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똑같아요. 절오빠를 닮았어요. 절오빠. 절오빠도 약간. 노예 오빠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듣고 또 어떤 얘기 들어요? 처음에 연극하고 이럴 때 네. 선배님들이 제가 배운 줄을 아무도 모르셨어요. 다 뭐 이렇게 유학파 스텝 뭐 이런 쪽 있죠. 뭐 양희경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은 야, 나는 네가 그 연습 올라와 있을 때까지도 배운 줄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한 유학파 뭐 석사 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 그런 얘기들. 아니면 주식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그렇죠. 뭐 외환 딜러. 주식회사. 네. 무역회사 그런 쪽. 그죠. 예. 아, 근데 이미지하고 틀린 게 있어요. 예. 이분이. 예능감도 있어요, 나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그럼 개인기 같은 거. 제가 사실은 제가, 타잔 흉내를 좀. 타잔. 타잔이요? 타잔을 흉내는 사람 잘 못 봤는데. 그렇죠, 웬만하면. 아, 근데 없죠. 이거는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 네. 오, 어떻게 타잔 흉내를. 저기 막 올게요.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타잔 개인기는 정말 태어난 처음 봐요. 나도 지금 갑자기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아니 너무 좋아해주니까 진짜 기쁘다. 아니 예, 진짜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서 그래요. 아, 네. 그 이거는 뭐냐면 네. 그 라이언킹이라는 예, 예, 예.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네. 그 라이언킹의 그 시작하는 장면에 그 파란 초원에 해가 빨갛게 지평선에 올라와요. 예, 예, 예. 그리고 코뿔소가 네. 이렇게 연못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무슨 물새 같은 것들이 날고 네. 막 기린들, 막 네. 사슴들 막 뛰어다니는 장면. 제가 뭘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코뿔소였다가 빨리 지나가는 물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아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아니 네. 똑같아. 이분 저 이분 아주 저 보통뿐이 아니죠. 정글 시리즈네요. 정글 시리즈. 아니 네. 보면서도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듣고 정말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그냥 드리고 싶어요. 뭐요? 이제 똘끼도 있으시고. 아 근데 정말 예능계의 늙은 새끼들이 하나 탄생.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또 드라마에만 나오는 멀쩡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짜 들어가는 직업만 네, 하셨잖아요. 무조건, 네. 네. 네, 지금까지 하신 드라마 영화를 통틀어 검사는 4번 검사 4번 변호사 3번 의사도 3번 형사 3번 하여간 다 사짜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사짜 전문 배우.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런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약간 엘리트 이미지가 좀 있어요.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제가 불편한 게 제가 그렇다고 무식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똑똑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너무